예. 자,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지요? 네. TV로 즐기는 노래 교실 큰 소리로 매수하겠습니다. 같이 놀아! 아, 아우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오늘 학생이 두 명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뭐 노력이 재밌어 가지고 예.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 전교생이 우리 딱 정해놨다. 아 인원이 다섯 명이 넘으면 안 돼. 아. 그래서 오늘 두 분 두 분 나눠서 네. 두 분 좀 나가 계시라고 해서 아. 다음 주 하는 걸로. 저희는 두 번 보면 더 좋죠. 네. 그렇죠. 예. 기가 막힌 구성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곡을 저희가 배울 예정? 오늘은 예. 강태관 씨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국악풍의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와. 네. 무슨 노래냐면 바로 박정식의 멋진 인생이라고. 오, 이 소리 좋죠. 너무너무 네. 흥겹고 좋은데 자, 두 분이 오셨으니까 광태관, 이대훈 두 분을 모셔서 멋지게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만 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이대화!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국악풍의 노래가 참 신납니다. 네, 신납니다. 네. 강태관 씨는 이 곡으로 경연을 펼치셨는데 이대원 씨는 오늘 처음 이렇게 무대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이 노래를 이 무대에서 처음 불러보네요. 어. 네. 어젯밤에도 네. 이 노래를 또 연습하느라 잠도 못 잤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태주가 알던 노래였잖아요. 맞아. 그때도 잠을 못 잤는데 이번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주로 잠 못 자는 역할이시네. 네. 아, 태관 씨 또 오랜만에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땠는지. 저는 근데 그때 뽕따발 경연 당시에 제가 불렀던 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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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그 파트가 정확하게 분배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쭉 불러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쭉 부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느낌이 좀 사뭇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또 대원 씨랑도 같이 하니까 그러게. 대원이가 약간 국악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듭니다. 뭔가 네. 어울립니다. 네. 오늘 이 노래를 배워봐야 되는데 네. 이대원 씨, 네. 이 노래 좀 잘 부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네. 이 노래는 약간 좀 표현을 가는 인생 약간 이렇게 어디 간다거나 이럴 때 약간 좀 약간 아는 인생 약간 좀 가사에 힘을 약간 실어줄 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가사의 액센트를 조금씩 주면서 네, 네. 그렇지, 그렇지. 태관 씨가 보기에는 어떤 팁이 있어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는 이 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느낌대로 불러라 가사를 잘 보시고 좀 우리 국악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면에 맞게 노래를 해라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잘났다고 못났다고 이런 표현 표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사에 맞는 표현 맞습니다. 이렇게 가수분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네.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면 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개인기 하나씩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저는 두 분 모셨으니까 왜냐면 오늘 이 두 분의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살짝 한번 또 쏴주세요. 매력 발산 한번 해주세요. 뭐 대원 씨 먼저 가나요? 네. 저요?
저는 주로 개인 기기를 이제 몸을 쓰거든요. 아, 네. 몸을 쓰는 게임을 많이 해서 또 일어나야 됩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소빈 씨한테. 네. 소빈 씨도 열심히 하시라고 열심히 하세요. 댕댕이 나왔네. 지금 저기서 레이저가 막 지금 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레이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원 씨는 개인기 자체가 그 애교. 맞아요. 필살 애교예요. 저 애교에 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반전 매력 태관 씨 네, 그럼, 개인기 한번 보겠습니다. 필 좋은 네. 우리 강태관. 뭐 저는 뭐 개인기도 필로 갑니다. 아, 네. 개인기도. 그 제가 그 많은 방송에서 네. 까마귀 소리를 개인기로 좀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오, 잘하실 네. 것 같아요. 요 까마귀 소리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어떻게요? 여기다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감정을 집어넣어. 감정 까마귀. 슬픈 까마귀를 제가 어떡할 거야. 연구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일반 까마귀부터 먼저 보여드려요. 네. 일반 까마귀. 일반 까마귀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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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 저로 가. 와, 진짜 복식, 네. 복식 까마귀예요. 요거는 일반 까마귀고요. 네. 슬픈 까마귀. 이제 슬픈 까마귀. 까마귀. 네. 하.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뒤에 음이 살짝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마이너송의 네, 이런 사운드가. 아, 근데 저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태관 씨 배가 아악 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아, 이 복식 호흡이. 그러니까. 야, 엄청나신 분이네. 배가 또 걸렸나요? 아니, 네. 뭐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그래서 제가 네. 요즘에 조류 성대모사를 제가 조류. 하고 있잖아요. 조류 전문이시군요. 네. 예, 조류 전문입니다. 예. 오리를 또 준비를 해왔어요. 오리요? 예. 오리는 조금 힘든데. 예, 오리는 조금 힘들죠. 예. 이거 오리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의 소리 사운드를 느낌으로. 예,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살짝 최초 공개입니다. 오, 예. 너무 기대돼요. 오리. 와, 아니 근데 진짜 자연의 소리랑 굉장히 가깝게 잘 되네요. 네. 너무 비슷하니까. 아니 노래를 잘하면 이런 개인기도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소리를 잘해. 아이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확 분위기가 올라가네요. 아니, 대원 씨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네, 노래 처음 들었어요. 오리 오리를 처음 들었어요. 어때요? 평가를 해준다면? 진짜 조류가 와 거의 뭐 오리고기 먹고 싶네요. 아유, 또 센스 있게 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제가 팁을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강태관에게 물어봐. 오. 무슨 말이냐면 이 곡이 자체가 약간 국악풍이기 때문에 우리 강태관 하면 우리 정통 국악의 표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태관 씨한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팁. 두 번째 팁은 바로 가사에 있어요. 오. 가사에서 우리나라 국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나 혼자가 아니고 너 혼자가 아니고 우리. 우리라는 이 텍스트, 이 가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나만 멋진 인생이 아니고 너와 내가 같이 멋진 인생을 살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사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하. 알겠죠? 네. 그래 한번 바로 불러볼까요? 갑니다. 예. 처음에 들을 때 아리아리아리 우리 그렇죠. 태관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배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임 중!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들어갈 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네. 아, 아 하고 질러주는 게 있네요. 자 비니비니 들으셨죠 지금? 어디에 힘을 딱 주면서? 아, 그렇지 딱 잡고 비니비니 가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한마디 해주셔야죠 강태하 씨. 네. 예상외로. 아니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예상외로. 아니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에보다 그러니까. 노래가 더 느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로바로 음을 확 지금 정규 2등으로 올라왔거든요. 대원 씨가 왔다 갔을 때 네. 정규 3등이었거든요. 아. 오시고 나서 2등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3등은 누군가요? 3등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 네. 우리 저기서 아리아리 동동. 아, 입을 삐죽이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등 올라갑시다. 갑시다. 자, 뒤떨어질 겁니다. 차 제 안에 아리아리 동동 가능할까요? 하나, 둘, 시작. 아리아리아리 동. 실패. 자, 하나, 둘, 셋. 실패. 계속 3등으로 있는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이남미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이남미 씨, 이남미 씨 노래 잘해요. 아 정말요? 아니, 무슨 왜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배가 있잖아요. 살이 많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남미 씨. 충만합니다. 자, 이남미 하나, 둘, 시작. 아리아리아리 동동. 오,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 역시.
역시 역시. 와. 저기 태관 씨한테 배웠잖아요. 항상 처음부터 1등. 와. 진짜 잘하시네. 제가 돈만 있으면 장학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네, 돈이 좀 없는 관계로 충분합니다, 장학금은 선생님.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댕댕이 이대원 씨가 말했던 거 이제 실천할 때 잘났다고 할 때도 잘 잡아줘.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네. 잘났다고 못났다고 아~ 약간씩 밀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밀당, 한음 밀당. 한음에 맞죠? 그 말 맞죠? 네. 자 우리 그럼 대원 씨가 한번 불러줄까요? 잘났다고. 네. 잘났다고 괜찮겠습니까? 음이 좀 높을 텐데 괜찮겠다. 잘났다고. 한번 오늘 목숨 바치시길 바랍니다. 네. 잘났다고 하나 둘 시작.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소름 있고 사랑하네.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역시 역시 가수야. 이게 막 추임새도 들어가니까 더 신나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자, 이 부분에 한음 한음을 그렇게 맛있게 부르는 우리 국악의 우리 정통 두 번째 마디 바로 가겠습니다. 네. 많고 많은 강태관 씨 하나 둘 시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아~ 어디서 강조합니까 지금? 천생. 아~ 천생연. 네. 이런 부분들. 노래가 이렇게 흘러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액센트를 줄 수 있는 거. 이것도 네. 노래 하나의 스킬이면서도 멋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스터 T 빼고는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거기. 여기 있는 것이기나 저기 예, 죄송해요 딴 놈님들. 아, 딴놈이 강태관 씨를 아주 사랑스러운 아까 저 꽃도 갖다 주신 맞아요. 분 계시죠? 네. 비니비니가 한번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고 많은. 많고 많은부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부터 하나 둘 시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지금 저 비니비니 얼굴 분명히 알겠지? 네. 잘 못 했거든. 잘 못 하니까 얼굴이 뻘개진다 이거 지금. 이 뻘개진 모습을 고소하다고 바라보는 차재환이라는 우리 저음 전문 아닙니까? 저음 전문이지. 예. 이거는 저 키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종교 예. 2등으로 갈 수 있는 기회 가능하죠? 예. 자 우리 차재환 아나운서의 예, 많고 많은 하나 둘 시작.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옳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다 같이 아리라.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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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나. 제가 차재환 아나운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사랑해요. 네. 그래서 노래 끝나고 나서 뭐 코멘트 안 하고 바로 노래로 넘어간 이유는 별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 제 깊은 배려를 예를 아 제가 오오오. 아까 그 아리아리 처음에 하면서 약간 목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 두 소절 부르고 네, 아니 갔어요. 그럼 대원 씨랑 태관 씨는 말이 안 나오겠네요. 오늘 노래 얼마나 그러니까 했는데 가신 거예요. 저 못 봤어요. 오늘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모르셨겠지만 약간 꺾기도 했어요 중간에. 아, 사실 했죠?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뭔가 스킬은 부리려고 했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뭐라 코멘트를 못 해드렸어요. 어쨌거나 차재환 사랑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자 우리 저 아리랑이 사실은 이 노래 포인트예요. 아. 이 노래 포인트면서 이 노래 느낌을 다 살려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태관 씨 네. 한번 불러주시면서 네, 우리 태관 씨의 우렁찬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아리랑부터 하나 둘 시작. 아리랑 저 소리 듣는 자체로도 여러분 기분 좋죠. 좋네요. 이게 그냥 기분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좀 벅차오기도 하고 네. 소리 자체가 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고음이 나옵니다. 아, 잡아주세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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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쓰리쓰리. 무리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목이 갈라고 하는데. 태관 씨, 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안 되겠는데 보니까 예, 너무 높아서. 아리 아리 하나. 둘 시작.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다 멋지다 진짜. 우리 이남미 씨의 목소리 아리아리아리 하나 둘 시작. 아리아리아리 동동 얼쑤 스리스리스리 동동 얼쑤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떻게 어떻게 멋지게 살아보세. 역시 1등 맞죠? 1등이야. 여기서 하나 아까 이대원 가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냥 멋지게 하시고 멋지게 하시고 멋지게 이런 거 좀 살려줘야지. 약간 긁어줘야지. 그렇죠. 그냥 네. 멋지면 안 멋지잖아.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멋지게 자 멋지게 시 하나 둘 셋 넷 멋지 아우 낸 거 아니에요 오늘 물 없어요 비가 와요. 어쨌거나 우리 1등이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자 노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국악풍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이 노래는 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이 뭐랄 정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잘 담아서 불러주시고 아까 강태환 씨 말했던 거 호흡을 좀 우리 국악은 특히나 호흡을 좀 살려서 네. 힘있게 불러주셔야 좋다. 네. 알겠죠? 제 뭐 빠져먹은 거 있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완벽합니다. 예. 우리 태관 씨가 이 전체적인 노래 한번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이 박정식 선생님의 멋진 인생 예. 아무래도 국악풍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 강한 노래다 보니까 국악기와 뽕기를 적절히 섞어서 적절히 예, 그렇지. 그렇죠. 배심에 힘을 꽉 주고 적절히 뽕기와 국악기를 섞어서 노래를 불러보시면은 정말 좋은 노래가 되실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노래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노래 많이 부르시면서 그야말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래 교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스터 T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일단 멋진 인생을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저만 생각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자꾸 동동주 생각이 그렇게 나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아리아리 동동 때문에? 네, 계속 아리아리 동동. 생각 안 나셨어요? 이 몹쓸 개그 이거 어떻게? 나네. 진심이에요. 아 정말. 오늘 스케줄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동동주 한 잔. 아 좋겠다 좋겠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네. 아 너무 좋죠. 리더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 내려놓고. 넉심탄회하게 얘기도 좀 하고. 태환 씨는 어떠? 네, 저는 이 멋진 인생이라는 노래를 뽕따발에서 이제 부르다가 제가 여기 부산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불러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다시 한번 좋은 노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갈치도이 노래까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사연도 신청을 받거든요. 1부 인생 노래방, 2부 갈치도이 노래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니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는 미스터 T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끝으로 멋진 인생 같이 부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일세 하리라 이리라
세상에.